네, 오늘의 키워드는 족저근막염입니다. 여름철에 아무래도 이 환자가 좀 급증을 하는 것 같아요. 뭐 딱딱한 샌들이나 아니면 좀 슬리퍼 같은 거를 좀 신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인지 설명 들어볼까요? 네,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으로 이 족저근막염은 미세하게 반복적으로 발바닥에 통증이 유발되어서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염증 증상 중에 하나고요.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 그림은 발바닥 족저근막염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하는데 이는 높은 굽에 구두를 신거나 많이 걷거나 또는 갑자기 늘어난 사회생활 또는 등산, 계단 오르기, 많은 운동 등을 했을 때 유발하기도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발바닥 쪽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나요? 네,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면은 발바닥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발바닥은 통증이 걸을 때마다 심하게 아프거나 또는 약간 줄어들거나 이런 통증이 반복 또는 지속되기도 합니다. 세 번째는 네. 치유 과정에서도 미세한 통증이 미세한 파열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치유 과정에서도 은근한 통증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발바닥이 찢어지듯 듯한 이 통증이라고 하니까 좀 아픈 것처럼 와닿는데 저도 오랫동안 방송을 할 때 좀 높은 구두를 신고 서 있다 보면 발바닥이 좀 찌릿찌릿할 때가 있거든요. 이렇게 좀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, 좀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물론 심할 때는 병원에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약하거나 또는 시초일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먼저 운동요법인데요.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또는 편안함을 주는 신발을 신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편안한 신발은 약간 바닥에 쿠션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또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높은 굽에 구두를 신거나 계단 오르기, 등산 이런 것들은 좀 더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름철에 우리 발에 많이 생기는 족저근막염 대처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.